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21번째 순서는 모슬포 수협입니다. 이 모슬포 수협은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과 어촌계장 등이 출사표를 내면서 4파전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지역 13개 어촌계를 관할하는 모슬포 수협. 조합원 1,317명에 총 자산은 911억 원 규모입니다. 방어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모슬포 수협은 이번 선거에 전현직 조합장과 임원, 어촌계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강정욱 현 조합장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강 조합장은 4년 동안 쌓은 경험과 사업의 연속성으로 조합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활소라 가격 안정과 부실이 판로 개척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완료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항구 확장 등을 반드시 이루어내어 조합 발전과 조합원 실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범 전 모슬포 수협 이사는 첫 출마하는 신예입니다. 고 전 이사는 조합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조합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과 모슬포 수협의 대표 상품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수산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수협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겠다는 그런 디딤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대준 전 1과 1, 2 어촌계장도 처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문정 계장은 강한 추진력으로 뒤처진 모슬포 수협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활어 관광거점지 조성과 활어센터 건립 등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모슬포 수협은 변화와 성장에서 멀어진 채 오랜 시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모슬포 수협이 처한 전반적인 실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합원이 마음속에 멀어진 수협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민남 전 모슬포 수협 조합장은 설욕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합장은 혁신하는 수장, 수협을 새롭게 탈바꿈시킬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슬포항 확장의 조기 추진과 화순항 선망어선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확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일 낙후된 그 조합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합장이 된다면은 어떤 열심히 해서 어떤 모슬포항 확대 그 시작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명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다자구도가 형성된 모슬포 수협. 현직이 수성에 선거할지 아니면 새로운 일꾼이 탄생할지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